공룡사전 디모르 포돈. 그놈 참 맛나네. 어? 친구가 있는 줄 알았다면 조금 나눠주는 건데. 미안 미안. 대단한 물고기 사냥수 나 디모르 포돈이야. 짠! 어때? 내 날개 멋있어? 잠깐! 가장 큰 날개! 케찰코와 툴루스! 나를 빼먹고 가면 안 되지. 어때? 더 멋지지? 아니야!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고! 내가 얼마나 유명한데! 아니야! 내가 더 유명해! 봐! 생김새도 내가 훨씬 멋지잖아! 아, 아니라니까! 내가 더 멋져! 아니야! 나야! 나야 나라니까! 이제 그만! 각자 살던 시대에서는 모두 유명하니까 이제 그만 다퉈요. 맞다! 그렇지! 난 쥐라기 시대! 난 그 후인 백악기 시대! 자, 누가 더 멋진가 사진 찍어볼래요? 하나, 둘, 셋! 유호! 자, 둘의 모습을 비교해볼까요? 둘의 비슷한 점은 무엇인가요? 눈구멍이 아주 커다라네요. 눈구멍만큼이나 시력도 아주 좋답니다. 하늘을 날며 먹이를 찾으려면 눈도 커야 되겠죠? 뼈가 가느다랗고 구멍이 나 있어요. 몸이 가벼워야 하늘을 날기 쉽거든요. 쉽게 지치지도 않고 말이죠. 손가락이 세 개래요. 익룡의 날개는 네 번째 손가락이 변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둘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내가 훨씬 커요. 어? 내가 사는 쥐라기의 인형들은 모두 나만하다고. 시대가 흐르면서 진화한 덕분이지요. 후기 인형인 쾌찰코와 툴루스는 몸의 크기만큼이나 날개도 엄청 크고 튼튼하네요. 내 꼬리 길이가 더 길어요. 그러네. 초기 인형인 디모르 포도는 꼬리가 길었지만 후기 인형은 꼬리가 짧답니다. 내 목이 더 길어요. 그러게, 내 목은 짧은데. 후기로 갈수록 점점 현재의 새들과 비슷한 목으로 변화했답니다. 누가 더 멋져? 둘 모두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멋진 익룡이에요. 둘 말고도 개성 넘치는 익룡들이 많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드순가리투스. 벼슬이 멋지지? 드순가리투스. 안한구에라. 난 안한구에라. 트로페오 그나투스. 안녕, 난 트로페오 그나투스야.
프테로다우스트로. 난 프테로다우스트로. 이빨 신기하다고? 꼭 털 같지? 사실 이건 모두 이빨이야. 천 개도 넘는다고. 강물을 마시고 물만 내뿜으면 이빨 사이에 작은 물고기와 플랑크톤이 다 걸러진다고. 배. 프테라노돈 스테른베르기. 난 프테라노돈 스테른베르기. 일반적으로 알려진 프테라노돈과는 좀 다르지. 앞으로는 나도 기억해달라고. 각기 화려한 벼슬 가지고 있고 이빨들도 아주 개성있죠? 이빨을 보니까 내 친구들이 어떤 먹이를 먹는지 알겠는데? 길고 뾰족한 이빨로는 물고기나 작은 곤충을 잡아먹고, 작고 뭉툭한 이빨로는 조개나 갑각류를 부셔먹었지. 맞아 맞아! 각 공룡의 얼굴을 클릭하면 이름을 다시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안녕!